과학 기술 분야의 그릴기 중에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공존. 자, 요거는 뭐냐면 다행히 우리 진화론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다행히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적자 생존. 이런 걸 얘기한 것으로 오해를 하잖아. 그지?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고 다행히는 생태계의 다양 진화할수록 생태계가 다양해진다. 진화할수록 생태계가 다양해지고, 그리고 경쟁이 아닌 공존의 방법으로 나감,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일반적인 그런 통념을 뒤집어 엎는 내용이야. 우리 이거 과학 기술 분야에 그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과학 용어 개념 잘 알아야 되고요. 글 쓰니까 뭘 얘기하려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행히 이런 적자 생존 그리고 약육강식 이걸 얘기했다는 걸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뒤집어 엎어 얘기하는 거야. 이 논증의 타당성을 판단하면서 읽어야 되는데요. 여기는 설명문이야. 설명문은 기본 뭐야? 정보 전달하는 거야. 정보 전달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쉽게 읽는 독자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글이고요. 그러면 다양한 설명 방법이 나와 있어. 그러면 이 설명 방법이 어떤 게 사용됐는지 파악하면서 읽어야 되고, 설명적이고, 체계적이고, 객관적이고, 사실적이야. 사실적이고, 진화론에 대해서. 자, 생태계의 진화는요, 변이의 다양성. 그리고 강한 것만 살아남는 게 아니고, 여러 종류가 다양하게 진화해왔다. 여러 종류로, 조금씩 다른 형태로 진화해왔다. 그리고 공생이 중요하다. 공생, 공존, 화합의 원리로 이루어진다는 거. 경쟁해가지고 하나만 살아남고 하나가 딴걸 지배한다는 그게 아니고 같이 공존한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어. 일반적인 통념, 우리가 뭐 적자 생존, 약육 강식이 우리가 생태계의 기본 원리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걸 근거를 제시해서 반박하고 있어. 사용 방법은요, 유추, 예시가 제일 많아. 대조, 인용 등의 방법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고, 다인과 관련된 일화가 하나 소개되어 있어. 그래서 일화가 소개되면서 논지, 뭐 공생이 중요하다는 그 논지를 강화시키고 주고 있어. 자, 처음부터 볼게. 사람들은 흔히 인간 사이에서 나타나는 경쟁 구도를 설명할 때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언급하고는 한다. 자, 경쟁 구도 얘기할 때요, 뭘? 다윈의 진화론을 언급한다. 왜? 강한 자만 남으니까 너는 강해져야 돼. 이 얘기를 사람들은 흔히 하지, 그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조리와 불평등의 근원은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원리이고, 자,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원리이고, 진화론은 이를 잘 뒷받침해주는 논리라고 생각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야. 일반적인, 이걸 뭐라 그래? 우린 통념이라 그러지. 일반적인 생각을 통념이라 그래. 하지만, 과연 그럴까? 자, 이거 여기에 문답법이 사용돼. 과연 그럴까 하면서 사실 진화론만큼 많은 오해를 받은 과학 이론도 드물다. 우리 나는 지금부터 진화론이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대해서 반박할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문답법을 사용하고 그러면서 뭐 하니?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이 진화에는 뭐가 있다고? 우열. 관계를 바탕을 둔 특정한 방향이 있고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즉, 세월이 지날수록 이게 이제 잘못된 인식 첫 번째. 진화에는 우열 관계가 있고 생물은 우열 관계가 있고 어떤 특정한 방향이나 목적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해. 자, 세월이 지날수록 생물체는 이전보다 더 훌륭한 것이 되고요. 세월이 지나면 또 이상적인 생물체의 모습에 한 발씩 가까워지며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물체 모습에 가까워진다는 거야. 열등한 존재는 진화를 거쳐 열등한 것이 뭐 고등한 것으로 좀 더 좋아지는 것으로 발전한다. 하여튼 뭔가 발전한다고 생각해. 얼핏 보면 생물체가 진화를 거쳐 단순한 존재에서 복잡한 존재로 그리고 미숙한 객체에서 성숙한 객체로 바뀌는 듯 보여. 진화가 발전하고 개선을 그걸 포함,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기 쉽다. 정말 그런 것 같아. 열등한 존재에서 자 미숙한 존재에서 고등한 존재로 아직 자 뭔가 이상적인 것으로 예, 덜 성숙한 것에서 성숙한 것으로 이렇게 뭔가 진화를 하면서 발전하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이렇게 진화는 뭔가 이런 특정한 방향이나 목적을 향해 가는 성질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 드는 거야. 생물체 그다음 볼게. 생물체의 변이는 우연적 사고이지만 우연적인 거야. 무슨 특정한 방향 이런 목적 있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야. 우연한 사건이지만 오랜 세월을 거쳐 누적되다 보면 누군가의 의도를 가지고 특정 개체만 선별해낸 듯한 듯이 뛰어난 형질이 지닌 생물종이 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특정한 방향이 있거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닌데 우연히 일어났는 것인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제일 어떻게요? 제일 괜찮은 애만 살아남은 것 같아. 제일 강한 애만 살아남은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오해를 받는다는 거야. 하지만 이는 생물체의 진화가 환경에 더 잘 적응한 객체가 선택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일 뿐 그러한 것을 그런 특정한 목적이나 방향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니까 생물체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그 환경에 잘 적응한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자 진화론에 대해서 일반적인 오해와 그에 대한 반박이 나오는 거야. 일반적인 오해가 뭐야? 강하고 약한 자는 죽고 강한 자만 살아남고 강한 자만 선택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연히 이렇게 생겨나고 그리고 그게 다 이제 환경에 잘 적응하다 보니까 그 잘 적응한 존재만 살아남아가지고 그렇게 오해를 받게 된다는 얘기고요. 중간 1 볼게요. 자,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진화론이라는 말을 들으면 뭘 생각해? 약육강식 생각하고 또 뭘 생각해? 적자생존 생각하고 그죠? 사실 적자생존이나 약육강식이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은 다인이 아니야. 아니라 동시대의 영국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스펜서이다. 자, 경제학자인 스펜서가 처음 썼고 우리가 다인은 쓴 말이 아닌데 마치 다인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야? 다인이 있어가지고 이게 나중에 사회에 이게 사회 진화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야. 당시 스펜서는 인간의 사회 발달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생명체의 진화 이론을 끌어왔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 발달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 생명체에서 보니까 강한 자만 살아남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갖다가 끌어와가지고 강대국들만 살아남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스펜스는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 하나의 이렇게 생명체로 본 거야. 즉 초유기체, 꿀벌과 개미처럼 여러 개체가 모여서 하나의 큰 사회를 이루고 있는 곤충을 사회성 곤충이라고 하며 사회성 곤충이 이루는 집단은 완전한 하나의 생물체로서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데 이를 초유기체라 한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하나의 생명체, 사회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는 거야. 이제 하나의 인간을 본다면, 생명체로 본다면,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냥 생명체로 보는 거야. 사회가 생물체와 같은 특성을 가진다면, 사회가 만일 생물체라면, 사회의 발달 또한 생물체와 같을 것, 이게 뭐야? 유사성을 바탕으로, 자, 유비추리, 예, 유추. 자, 유추는요, 비슷한 걸 갖다가 바탕으로, 자, 비슷한 걸 바탕으로 유사성을
유사성을 바탕으로 설명할 때 우리 유추를 쓴다. 우리 앞에 커피 이야기 나올 때 보면 커피 말리는 방식이 우리나라 고추를 널어 말리는 방식하고 비슷하다. 고추를 말리는 방식으로 그 커피 말리는 걸 설명했지, 그지? 그게 유추야. 비슷한 걸 갖고 다른 걸 설명할 때 우리는 유추라고 하고 사회를 설명할 때 생물체를 갖고 오는 거야. 생물체가 살아남는 걸 보고 사회에서도 강한 사회만. 그러니까 뭐 우리 이게 제국주의와 관련되는 거지. 19세기에 제국주의와 관련돼 가지고 강대국이 살아남아서 약한 아시아나 아프리카를 지배하는 걸 당연시적인다. 요런 이론을 어디에서 갖고 왔다? 동물들의 모습에서, 자연의 모습에서 갖고 온 거지. 이걸 유추라 그런다. 즉, 생물체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진화했듯이, 사회도 단순한 자. 이게 오해하는 거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진화했듯이, 사회도 단순한 구조에서 복잡한 구조로 진화할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하는 거. 이게 유추지. 그리고 쥐가 고양이를 예, 먹이가 되고, 정어리가 갈매기의 먹이가 되듯이, 이게 약육강식의 논리지. 예를 제시했지, 그지? 예시. 예시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단순하고 약한 동물은 복잡하고 힘센 동물의 먹이가 되고, 사회적 약자는 권력과 힘을 가진 이에게 늘 수탈당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자, 이게 뭐야? 누구의 논리? 스펜스의 논리야, 스펜스. 다윈의 논리가 아니고요. 다윈은 약육강식을 얘기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스펜스의 약육강식의 논리야. 스펜스는 경제학자고요. 그리고 이를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이라는 말로 압축해냈다. 이렇게 스펜스의 다윈이 주장한 생물학적 진화론은 인간 사회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사회 진화론으로 확장되었다. 자, 옆에 귀퉁이 잠깐 볼게요. 여기까지가 중간 1이고요. 다윈의 진화론을 사회에 적용한 스펜스의 사회 진화론. 이 스펜스가 이 사회에 적용하면서 약육강식이나 적자생존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쓴 거야. 밑에 보면, 글쓴이가 진화론만큼 많은 오해를 받는 과학 이론도 드물다고 말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자, 이거, 약육강식이나 적자생존, 이거 다인이 한 얘기 아니지. 근데 마치 다인이 한 것처럼, 왜? 왜곡되어가지고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쓴이는요, 독자들에게 진화론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면서, 바르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걸 쓴 글씨임을 알수 있고요. 제목이 뭐니?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공존이지, 그지? 다인의 진화론에는요, 생태가 핵이라 되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다양성이 그리고 경쟁보다 공존이 더 중요하다고 다인이 이 진화론에 얘기했음을 바로잡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제목도 이런 제목을 제시한 거야. 네. 자, 스펜스의 사회 진화론은 생물체하고 사회가 유사하다고 봤지. 이 유사성을 근거로 설명하는 방법을 뭐라 그래? 유추지, 그지? 생물체는, 자,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진화하듯이, 사회도 단순한 상태에서, 구조에서 복잡한 구조로 발전하고, 단순하고 약한 동물은 복잡하고 힘센 동물에게 먹이가 되듯이, 사회적 약자는 권력자, 힘센 사람에게 수탈당할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고 있다. 이게 적자생존이고 약육강식인 거야. 자, 밑에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오해와 그에 대한 반박인데, 오해는 뭐야? 자,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원리가 진화론의 원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란 말은 스펜스가 처음 쓴 말이다. 다윈은 선적이 없다. 뒤에 쓰기는 해. 근데 처음부터 쓴건 아니다. 그리고 진화는 우열 관계를 바탕을 둔 방향성을 지닌다. 뭐 무슨 목적과 의도가 있다 생각하는데 우열 이거 없다. 그리고 생명체의 변이는 무슨 의도를 두고 한게 아니고 우연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진화는 발전과 개선을 내포하고 있다 하는데 형질을 지닌 생물종이 남는 것은 자연 선택에 의한 것이지, 그러니까 적응을 잘한 게 남는 것이지 진화, 발전하고 개선을 뭔가 더 발전하고 이렇게가 남는 게 아니다. 애초에 의도한 결과가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 페이지 갈게. 애초에 스펜스가 말했던 약육 방식과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어째 다인이 말한 것으로 왜곡되어 알려졌는지 알 수 없다. 다인은 자신의 책 어디에서도 약육 방식에 관해 이야기한 바 없다. 누가 썼어 이거? 스펜스가 참 썼지. 적자 생존이라는 단어 역시 종의 기원 초기 판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종의 기원 제5판을 찍을 때쯤에야 다인은 스펜스가 말한 적자 생존이라는 단어가 자신의 이론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채택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뭐니 처음부터 쓴 게 아니고 스펜스가 그 얘기를 하니까 이 말이 좀 쓰면 빨리 이해가 될 것 같네 하면서 나중에 다인이 거꾸로 스펜스의 말을 다인이 인용한 거야. 이전에 다인이 진화론에서 사용하는 주요 단어는 뭐였니? 자연 선택이라는 말이었다. 사실 다인이 주목한 지점은 생물체에 일어나는 변이의 다양성에 있는 거야. 특히 그러니까 뭐야? 하나만 살아남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많이 있는 게 그게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특히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체는 유성생식이라는 것은 암수가 있어가지고 암수의 결합으로 번식하는 걸 유성생식이라 그래. 암수 유전자를 섞어야만 후손을 낳을 수 있는 특성상 조금씩 다른 자손을 낳는다. 조금씩 다른 자손 낳을 수밖에 없지. 생각해봐. 엄마 아빠 유전자 받아가 니네가 낳았으면 니네는 엄마 아빠 다른 존재잖아. 그지? 조금씩 다른 거야. 이 자손은 각자 환경에 기대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지. 환경적 요인이겠지. 그지? 그 가운데 어떤 것만 주변 환경에 조금 더 잘 적응하는 객체는 살아남아 자신의 유전자를 후손에게 물려줄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겠죠? 그럼 이 유전자가 또 다른 유전자하고 만나가지고 거기서 나온 객체가 또 거기서 나온 객체 중에 또 환경에 잘 적응한 것만 살아남을 거 아니야. 그지? 야, 그 가운데서 주변 환경이 조금 더 잘 적응한 개체는 살아남아 자신의 유전자를 후손에게 물려줄 가능성이 커진다. 초기에는 이 변이에 의한 차이가 그의 초기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오랜 세월 동안 변이가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 눈에 띄는 차이가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그 생물종의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된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두 개가 만나가지고 새로운 개체가 나왔어. 그 개체들 중에서 강한 게 살아남고 또 그 개체가 다른 개체를 만나가지고 또 후손이 나올 거 아니야. 그 후손이 나오면 그 후손들 중에 또 강한 게 살아남고 처음에는 이 차이가 별로 안 컸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 보니까 엄청 큰 변화가 생기겠지. 그지? 그러면서 이 생물종의 특징으로 이제 이 변화가 자리 잡게 되는 거지. 자, 다인은 이러한 변이가 쌓여 점차 환경에 더 잘 적응된 방식으로 변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더 잘 적응한 방식이 오로지 한 가지 방식뿐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 그래서 다양성이야. 한 가지가 아니고요. 여러 다양한 거야. 오히려 자연 선택의 다양성에 대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다인은 다인의 말을 직접 인용했다. 그치? 자, 그리고 인용해가지고 일반적 인식,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적자 생존, 약육강식에 대한 인식을 반박한다. 변하는 생명체가 환경에 더욱 잘 적응하기 위해서 번식 행위를 통해 우연히, 아까 전부터 계속 우연을 강조했지, 우연히 이루어지고요. 이렇게 뭐야, 무슨 의도를 갖고 내가 여기에 잘 이런 생명체를 낳아야지 이런 게 없고 우연히 이제 그게 딱 맞아 떨어진 거지. 그 환경하고 그 과정에 어떤 외부의 힘이 개입하여 작용하지 않으면 외부의 힘 작용하지 않는다. 모든 생명체는 우열이 없다. 그지? 라고 썼다.
이익을 얻이해도 약한 것이 강한 것보다 열등하며 강자는 약자를 짓밟아도 좋다는 뜻은 담겨 있지 않다. 그래서 이게 오해가 내용. 약한 것은 강한 자를 강한 것에 짓밟힌다.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이런 게 없다는 거야. 다윈은 다양한 생물종을 관찰한 뒤 생물체를 있게 한 원동력은 뭐라고 환경에 적응하며 얻게 된 다양성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자, 생물체를 있게 한 원동력은 뭐라고요? 다양성이라는 거야. 옆에 기둥이 잠깐 볼게. 다윈은 생물체에 있게 한 원동력 뭐라고? 다양성이라고 금방 보고 갔지. 그리고 다양성이 발생하는 이유는요, 유전적 요인하고 환경적 요인이 있는데, 유전적 요인은 두 개체가 유선생식은 암수가 있는 거지, 그지? 암수 유전자가 섞이면서, 자, 변이가 일어나는 거야. 조금씩 달라지는 거야. 그리고 환경적 요인은요,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요, 조금씩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뭐야? 더 환경에 잘 적응하고, 그런 객체만 살아남는 거야. 변이의 다양성은 변식을 통해서 조금씩 다른 자수를 낳지. 그리고 환경에 더잘 적응한 개체만 살아남아가지고 유전자를 후손에게 물려주지. 이런 변이가 누적되면요, 처음에는 차이가 별로 안 나타나다가 나중에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차이가 생물종의 특징으로 자리 잡고 그리고 자, 변이가 누적되어 점차 환경에 더잘 적응된 방식으로 변화합니다.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은 다윈의 이론이 아니지. 왜곡된 거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 스펜스가 처음 사용했다. 종의 기원 처음 초기파인 약육강식이라는 단어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적자생존이라는 단어도 자 5판을 찍을 때쯤 스펜스의 적자생존의 용어를 끌어다가 썼다. 거꾸로 스펜스의 말을 인용한 거지, 그지? 변이는요? 조금씩 다른 거지. 다른 개체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속성, 변이의 다양성이고, 유전적 요인하고 환경적 요인이 있고요. 결과는 환경에 더잘 적응된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자, 진화에서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특성은 변이는 획일성이 아니지. 다양성이고요. 천천히, 점진적으로, 그리고 조금씩 쌓여가지고, 누적적인 과정을 거쳐서 변이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 거 갈게요. 다윈이 획일성보다 다양성에 더 주목했음은 다윈 핀치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갈라파고스 핀치에 관한 연구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이제 예를 드는 거야. 예시를 들어가지고. 1935년 9월, 남아메리카 에콰도르의 서쪽 해안으로부터 1000km 떨어진 곳에 있는 갈라파고스 제도에 도착한 다윈은 이 섬에 서식하는 핀치를 통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갈라파고스 제도에는 모두 13종의 핀치가 서식하고 있는데 지금 뭐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생물의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가 나오는 거야. 서식하는데 이들은 크기나 습성 등은 비슷하지만 부리 모양이 천차만별이래요. 핀치는 왜 이렇게 독특한 부리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 그 먹이와 관련이 있는 거야. 먹이와 관련 있고 예를 들어 했으니까 여기 아예 예시지, 그지? 나무 껍질 안쪽에 숨어 있는 벌레를 잡아먹는 핀치는요. 자, 나무 껍질 속에 부리를 밀어넣고 벌레를 찍어 올리기에 유리한 긴 주사 바늘처럼 생긴 부리를 가지고 있고요. 뭐뭐처럼 했으니까 비유 사용의 직유법이지. 비유 사용했고, 비유를 사용했고, 그리고 견과류나 씨앗을 주식으로 삼는 핀치는 단단한 껍질을 부술 수 있는 튼튼하고 강한 지렛대 모양을 부리를 가지고 있어. 자. 갈라파고스 제도에 사는 13종의 핀치는 모두 부리 모양이 달랐어. 다양성이지. 그지? 그 부리들만큼이나 그들의 먹잇감도 달랐다. 왜 부리가 다르냐? 먹잇감이 다르기 때문에. 자, 다윈은 다양한 핀치의
뿌리 모양과 모기 관계를 관찰한 결과 13종의 핀치는 원래 하나의 종이었으나 처음에는 같은 거였어. 오랜 세월 저마다 처한 환경에서 가장 능률적으로 구할 수 있는 먹잇감을 찾는 동안 다양하게 변화해 왔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요? 벌레 잡아먹는 것 같으면 어떻게요? 뭐 우연히 유전적으로 부리가 좀 긴 게 주사바늘 같은 부리 있는 모양이 핀치가 하나 태어났어. 근데 얘가 환경에 잘 적응하고 얘가 살아남은 거야. 살아남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얘처럼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나오니까 그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변하는 거지. 자.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핀치들이 하나의 우수한 종으로 통합되는 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개의 다양한 종으로 쪼개졌다는 거야. 다양성을 보여줬다는 거야. 또한 이들의 먹잇감이 구하기 쉽고 찾기 쉬운 한 종류도 모이지 않고, 자, 먹잇감도 여러 종류, 이 핀치도 여러 종류.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어. 먹잇감도 획일화되지 않았어요. 이것도 획일화되지 않고 다양한 거야. 만약 13종의 핀치가 모두 한 가지 먹잇감에만 집착했으면 어땠을까 하고 가정하여 의문을 제기하지. 그러면 어떡해요? 이 먹잇감 없으면 다 죽지. 아마 먹잇감이 부족해서 갈라파고스 제도에 사는 핀치의 수는 훨씬 지금보다 적었을 거라고 자신의 무덤에 답하지. 그럼 모두 사용되었다. 문답법도 사용된다. 그러나 13종의 핀치는 각자 처한 환경에 따라 작은 곤충, 큰 곤충, 날아다니는 곤충, 나무 껍질 안쪽에 숨어있는 곤충, 딱딱한 씨앗과 부드러운 열매 등 종마다 다양한 먹잇감을 택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먹잇감이 다양하니까 얘네들이 먹잇감 하나 갖고 경쟁할 필요가 없지, 그지? 그래서 같은 먹이사슬 안에서 종끼리 경쟁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다양성이 정감는 거야. 제한된 서식지 안에서 더 많은 수의 핀치가 살아갈 수 있었다. 이처럼 진화의 가장 큰 무기는 다양성의 정가다. 자연계에서 이러한 예는 무궁무진하다. 심지어 누군가에게는 쓰레기일지라도 이를 활용할 줄 아는 다른 누군가에게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소의 배설물이 새똥구리에게 더없이 훌륭한 먹잇감이 되고 악어의 이빨에 낀 찌꺼기조차 악어새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는 동물의 모습을 보면 오로지 타인을 짓밟아야만 살 수 있는 잔혹한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논리는 생태계에 대한 모독으로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 이건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은 타인이 얘기한 적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생태계에 대한 모독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먹잇감의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환경에 적응하고 사는 공생이지. 같이 함께 윈이라는 사례, 예시가 들어가 있다. 이처럼 생물체는 다양성의 증가라는 방식을 통해 저마다 자신에게 적합한 자원을 쓰고 자리를 차지하면서 무리 없이 살아간다. 자, 옆에 보면, 자, 갈라파고스의 핀치가 서식지의 먹이 환경에 맞춰 주로 먹는 먹잇감도 다르지, 그지? 그 먹잇감에 맞춰 부리 모양도 다르지. 이게 다양성의 예지. 자, 이렇게 변이의 다양성을 증가시키면 생존 확률이, 하나의 먹잇감을 갖고 있으면 경쟁해야 되고, 그러다 먹잇감 없으면 죽고, 훨씬 핀치가 수가 적었을 건데, 부리 모양도 다양하고 모기도 다양하니까 훨씬 많은 핀치가 이 갈라파고스 섬에 살 수가 있었던 거야. 자, 이렇게 핀치의 부리 모양이 다양한 이유는 원래 하나의 종이었어. 근데 환경에 따라서 가장 능률적으로 구할 수 있는 먹잇감을 찾으면서 진화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누적되고, 그러니까 부리 모양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고요. 자,
먹잇감하고 부리 모양은 금방 했으니까 다양성도 아니 공생하는 간극도 소의 배설물은 새똥구리가 먹고 악의 이빨 찌꺼기는 악어새가 먹고 이게 공생관계지 그지? 공생은요 옆에 보자. 공생은요 종류가 다른 생물이 같은 곳에 살면서 서로에게 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으면 되는 거고 기생은요 어떤 생물이 다른 생물에 붙어서 양분을 취하며 생활하는 거고 해를 주는 거지. 우리 몸에 뭐 있대? 기생충이 있다 그러잖아, 그지? 우리한테 해가 되니까 기생충이라 그러는 거야. 자, 천적은요 공격해서 잡아먹는 거야. 먹이로 삼는 생물을 천적이라 그래. 그 다음 거. 중간사. 다양한 생물종이 아무리 제각각 다양한 자원을 나누며 살아간다고 해도 생물의 가짓수에 비해 자원의 가짓수는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생물보다 먹이가 적다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같은 자원을 놓고 여러 생물종이 경쟁을 해야 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서로 다른 종을 없애고 모든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욕심을 부리진 않아, 생물체는. 아니, 실제로 많은 생물종은 서로 내쫓기 위해 싸움을 벌인다기보다는 서로 공존하는 방식을 찾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예를 들면 실제로 경쟁보다 공생이 진화 원동력이야. 그래서 적자 생존을 해가지고 약한 자를 짓밟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서로 같이 공생하는 게 진화의 원동력인데 우리 막 진화론은 어떻게 강한 자만 살아남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야. 자, 이제 이걸 갖다가 공생이 진화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생물학자 린 마골리스의 주장을 갖고 온 거야. 이걸 인용한 거지. 주장하는 학자의 예를 갖고 와가지고. 자, 공생 진화론에 따르면 생물체는 한정된 자원을 놓고 서로 경쟁하기보다 한발 물러서서 상부상조 서로 돕는 거야. 전략을 추구한다. 지의류 옆에 보자. 군유와 조류가 서로 의존하며 상주하는 공생체고 지의류는 군유와 조류의 공생관계가 밀접하여 이 둘을 분리하면 단독 생활할 수 없대. 마치 한 생물체처럼. 자, 없을 정도로 서로에 대한 의존도가 아주 강한 거야. 군유는 뭐냐면 강압성을 하지 않는 곰팡이, 효모 버섯인 하등식물이고 조류는요 우리 미역, 다시마 같은 거. 얼핏 보기에 이끼처럼 보이는 지의류는 사실 곰팡이나 버섯 같은 군유나 파리나 청각 같은 조류와 한데 어우러진 생물체다. 보통 조류가 어떻게 하냐면 강압성을 통해서 포도당을 합성하는데 이를 갖다가 독식하지 않고요. 균류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균류의 생존을 돕고요. 또 조류로부터 포도당을 넘겨받은 균류는 공기 중에 수증기를 흡수해가지고 또 조류에게 공급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있어야 살수 있는 거야. 그래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며 조류의 표자 방출도 돕는데요. 지어류의 공생관계는 너무나 밀접하여 이들을 분리하면 둘은 단독 생활을 할수 없을 정도로 의존도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한 생물체처럼 느껴지는 거야. 지혜류는 군유와 조류가 합해서 진화한 새로운 생물종이라고 생각될 정도다 해가지고 자, 진화의 원동력은 뭐라고요? 생물의 다양성하고 또 공생이라는 거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뭐 하기에 그 주장을 갖다가 논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린 마골리스의 공생 진화론 개념과 그 사례를 들고 와가지고 설명하는 거야. 그리고 옆에 가면요, 이제 공생진화론. 자, 자원의 가짓수보다 생물의 가짓수가 많아. 먹어야 될 거는 먹을 생물들은 많은데, 아니, 먹이는 적은데 이걸 먹겠다고 하는 생물들은 많은 거야. 그러면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한다고요?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상부상조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공생이 진화의 원동력이었다.
그래서 그 예로 뭐 지의류를 갖고 왔다. 그 다음 거 보자. 자, 끝부분이다, 이제. 1836년 2월, 5년간 비글호 탐험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다인은 자신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생물의 변화에 관한 간에 연구하기 시작했다. 다인은 무려 22년이나 오, 연구를 지속하였지만 좀처럼 이를 세상에 발표하지 못했다. 굉장히 신중한 성격이야. 1858년 그는 그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자, 일화를 소개하는 거야. 같이 공존하는 일화야. 자, 생물종에는 공존, 공생의 원칙이 있지, 그지? 그 다인도 그런 공존의 원칙을 선택한 거야. 아마존과 말레이 제도 지역에서 생물을 연구하던 젊은 연구자 월리스가 보낸 편지였다. 월리스는 다윈이 오래전부터 생물 변화에 관해 연구하고 있음을 알고 자신의 연구에 조언을 구하고자 편지를 보냈는데, 그런데 다윈이 보니까 그 편지에 적힌 내용이 자기가 오랜 기간 연구하고 있던 것과 거의 같은 결론이야. 자, 신중한 성격의 다인이 자신 연구 결과를 발표를 20년 동안 미루는 사이에 새로운 젊은 학자가 그걸 연구해가지고 발표하게 된 거야. 자, 그래서 파보자. 세상은 2등을 기억하지 않는다. 언제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1등의 이름만 남을 뿐이며 역사는 성자만을 기록한다. 학계에서도 예외는 아닌 거야. 어떤 학술에 자기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영광은 최초 발견자나 설립자에게만 주어진다. 만약 다인이 인간적인 방법에만 치중한 사람이었다. 만일 이제 인간적인 방법은 뭐냐면 이거 참안 좋은 거니까 세모하자. 자. 어떤 약육 강식의 원리에 따랐을 거야. 이 사람은 다인은 아주 근이 있는 학자야. 여기에 대조가 나온 거야. 어떻게든 원리스를 학계에서 제외하려고 했을지도 모른다. 얘는 약하고 비슷한 거잖아, 얘가. 얘를 없애야겠어. 이러면, 자, 다인은 연륜이나 연구 경력, 수집된 자료를 비롯해 재력이나 사회적 지위도 원리스보다 월등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매장하고 홀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도 있었어. 그러나, 여기 그러나지, 다인은 생물계와 생물체의 상호 관계에 대한 조예가 깊었고, 자, 보니까 생물체는 뭐 공생 공존하잖아, 그지? 그래서 생물체가 반드시 약육 강식의 원리에 지배받지 않음을 알고 있었어. 결국 다인은요, 연구 결과가 자신의 것과 유사함을 인정하고 기꺼이 월리스를 자신의 동료 연구자로 받아들여 진화론에 관한 첫 번째 논문 공동 저자로 인정해줬어요. 이게 굉장히 신사적인 방법이지. 이게 신사적 행동이라고. 다인이 매우 신사적 행동을 했다고 말하지만, 자, 요게 뭐야? 여기 요 부분이 이렇게 인간적 방법하고 신사적 방법하고 대조를 이루었지. 사실 다인은 최적의 결과를 가져올 전략이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고 말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든다. 만일, 이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린 누구 이름만 기억해? 다인의 이름은 기억하잖아. 월리스 이름을 기억하지 않잖아, 그렇지? 이렇게 공동 저자로 했으니까 다인이 욕안 먹고 지금도 다인 이름이 유명해졌지. 만일. 자, 월리스를 동등한 자기 연구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요. 만일 얘를 없앴으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짓밟을 했다면 당신은 성공했을지 몰라. 다인 이름이 유명하고 막 그러는데, 분명, 아, 이런 연구도 거의 뭐 다인하고 똑같이 연구한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후세 사람들이 알았을 거고, 다인은요, 자,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후배 연구자의 공로를 가르친 파렴치한으로 기억했을 것이다. 만약에 다인이 그 당시에 이런 공동저자를 올려주지 않고 그냥, 월리스를 매장시켰다면, 나중에 이런 비슷한 연구를 한 사람이 있었어. 근데 다인이 그 사람을 자기 권위를 이용해서 그 사람을 짓밟았어.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불명예스럽게 됐을 수도 있겠지, 그치? 근데 본능적으로.
깨달은 거야. 최적의 결과, 자신의 이름이 더 유명해질 것이라는 최적의 결과는 자신이 더 유명해질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야지 더 유명해. 뭐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 근데 다인이 더 유명해지잖아, 그치? 하지만 다인은 경쟁과 배제 대신 경쟁 배제 안 하고요. 공존과 하의를 선택했고 그래서 최적의 결과를 가져온 거야. 그 선택은 다인의 이름을 그래 영원히 빛나게 했지, 그치? 이처럼 진화론은 태생부터 경쟁이 아니고 공존의 논리를 바탕을 두고 있었는데 우리는 오래도록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하지만 이제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획일성과 경쟁, 반목과 전쟁이 난무하던 시대는 가고 얼른 갔으면 좋겠어. 그래야 니네들도 대학 경쟁 안 하겠지, 그지? 다양성과 화합, 공존과 더불어 사는 삶이 최대의 가치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미 생명체는 태고적부터 체득하고 겪어왔던 방식. 이게 무슨 방식? 공존의 방식. 방식의 가치를 다인이 월리스의 손을 잡았던 그 시절부터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을 이 세상은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다 하면서 다인의 삶에서 알 수 있는 다양성, 화합, 공존의 가치야. 옆에 자 월리스의 편지를 받은 다인이 놀란 이유, 자기 연구와 거의 같기 때문이지. 그리고 공생을 실천한 다인의 일화는 학계에서는 인간적인 가능이 행행했지. 매장시킬 수도 있었어. 그런데 신사적인 방법을 통해 했지. 이게 뭐라고요? 대조를 이루었지. 공동저자로 인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일화가 시사하는 바 뭐야? 경쟁 배제 이거 하지 말고 공존 화해하자는 거지. 그치? 진화론은 원래가 공존의 논리였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가정을 하지. 만일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면 나중에 파렴치한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게 여기를 가정한다. 그지? 그리고 자, 여기는 본문까지고 학습활동 보면 자 진화는요. 생물의 기원 이후 점진적으로 변해가는 현상을 진화라 그러고 공생은요. 자, 함께 살아가는 거지. 서로 이익을 주며 살아가는 거고 변이는 조금씩 다른 개체가 존재하는 현상. 조금이 다른 게 변이지. 스펜스의 사회 진화론과 님 마골리스의 공생 진화론의 주장. 사회 진화론은 뭐 하는 거니? 사회는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미숙한 것에서 성숙한 것으로 열등한 것에서 고등한 것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지, 그지? 단순하고 약한 동물은 복잡하고 힘이 센 동물에게 먹이는 것처럼 사회에서도 사회적 약자는 힘을 가진 자, 강자, 권력자에게 수탈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님 마굴리스의 공생진화론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경쟁해서 사는 게 아니고 상부상조하면서 산다. 그게 지의료였지, 그지? 그래서 많은 생물 종들은 서로 내쫓기 위해 싸움을 벌이기보다는 서로 공존하며 사는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고 공생의 사례가 소와 새등불이 악어와 악어새 그리고 지의류가 나왔다. 그리고 자 비판하고 있는 진화론에 대한 일반적 통념. 진화론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진화론에 대해서 오해가 잘못됐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약육강식이가 아니라는 거, 적자생존 원리 아니라는 거. 뭐라는 거야? 우열관계도 없어요. 진화가 발전 개선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 아니라는 거지. 경쟁이 아니고 뭐 공존이라는 거고. 그리고 자연선택에 의해서 자연선택이라는 단어를 적자생존 아니고 자연선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리고 우열은 없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획일성이 아니고 다양성을 뭐 갈라파고스의 핀치 를 통해서 얘기했고 그리고 마굴리스의 공생진화론을 바탕으로 경쟁보다는 상부상조 공존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자 맨 끝에 부분이지. 맨 끝에 부분인데 자 글쓴이 이야기처럼 요즘은 공존과 화합이 중요한 시대
그리고 다양한 개성을 서로 존중하면서 공존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시대야. 자, 그리고는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